네, 안녕하세요. 윤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SR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SRF는 Cross Site Scripting이라고 하는 XSS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 특징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ross Site Request Forgery라고 해서 CSRF의 약자입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의 HTTP 요청 리퀘스트를 변조합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리퀘스트를 변조하죠. 그래서 우리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XSS 같은 경우는 웹서버로부터 리퀘스트에 대한 응답, 리스폰스를 받은 다음에 클라이언트 단에서 스크립트가 동작되는 반면에 악성 코드가 동작되는 반면에 CSRF는 피해자의 권한을 이용해서 서버에서 공격을 하는 서버 사이드에서 공격이 발현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CSS와 차이점입니다. CSS는 클라이언트 스크립트 단에서 실행되는 거죠. 개인정보를 그래서 서버 단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이 피해자 권한이 갖고 있는 그 능력 한도 내, 만약 이게 어드민 권한이라거나 하면 어드민 권한이 쓸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조작을 다할 수가 있도록 되는 아주 좀 무서운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변경이나 글 게시, 삭제, 수정 등이 대표적인 공격이 되고, 심지어 이뭐 게시판에 글 수정, 삭제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금이체 같은 경우 자금이체의 계좌번호를 강제로 변경할 수도 있는 그런 공격 기법이죠. CSRF, 어쨌든 웹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 공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CSRF의 공격 흐름을 보시면 사실 이 공격 흐름은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의 스토어드 액세스와 그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택 플로우를 보시면 어태커가 CSRF 스크립트를 게시물을 웹 서버에다가 올리면 물론 웹 서버는 당연히 DB에 저장을 하겠죠. 엄밀히 말하면 웹 서버, 와스 서버가 되겠죠. 여기에 중간에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있겠죠. 그죠? 와스가 있겠죠. 어쨌든 큰 그림만 일단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해자는 해당 이 어태커가 등록한 페이지를 그게 게시판일 수도 있고 웹사이트일 수도 있습니다. 요청을 해서 보면 그 응답을 주겠죠. 스크립트 포함해서. 이 스크립트 포함해서 주는데 이때 이 스크립트는 이 웹서버와 빅팀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세션과 그때 물려있는 권한을 탈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한을 탈취하는 거죠. 그러려면 세션과 권한을 탈취하려고, 특히 권한을 탈취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이 피해자가 이 웹서버에 뭔가 로그인과 같은 절차가 앞단에 있어줘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로그인에 의해서 어드민 권한을 얻든지 또는 특정 권한을 부여받겠죠. 로그인하게 되면. 그랬을 때이 CSRF 스크립트가 그 세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소위 탈취해서 위임받죠. 그다음부터 이제 빅팀의 권한으로 빅팀이 사용 가능한 이 사람 권한이 사용 가능한 모든 업무를 요 웹서버와 DB 사이에서 실행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스크립트를 처음에 게시하고 공격자는 피해자는 로그인을 먼저 로그인이라는 단계를 거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권한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페이지를 요청하게 되고 권한을 승계받게 됩니다. 공격자 CSRF 스크립트가 사용자 권한을 자동으로 승계하고 탈취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정보 변경이라는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 흐름 중에서 특히 로그인한다. 그래서 권한을 승계받는다. 요두 개가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XSS와는 큰 차이점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유심히 보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